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이번엔 멀리 캐나다에서 택배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느낌이 쎄한 게 손편지가 들어있네요. 살면서 남자한테 손편지 받은 적이 있었나? 뭔가 좀 어색한데 내용은 캐나다 브랜드 모멘텀에서 도그워치 구독자 15,000명 달성 축하 메시지와 함께 새로 출시한 시계라고 보내주었네요. Thank you, Pascal. 제가 소개한 브랜드인데 오랜만에 반갑네요. 새 모델은 또 어떻게 좋아졌는지 한번 보시죠. 아, 참고로 성격 급하신 분들을 위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모두 다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도그워치 구독자 할인 코드는 도그워치 KOR이고요. 홈페이지에서 주문 시 입력을 하시면 20% 할인이 되니까 궁금하신 분들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 관련 문의는 뭐 저랑은 은근히 전혀 관련이 없으니까 혹시라도 댓글 답변을 못 드릴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2주 정도 직접 사용해보고 만드는 영상인데 생각보다 괜찮네요. 캐나다 브랜드 모멘텀의 웨이파인더 GMT. 그럼 시계로 가보겠습니다. 짠! 캐나다 밴쿠버에 위치한 모멘텀은 1980년대 창립된 마이크로 브랜드이고요.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에 어울리는 시계들을 나름 오랫동안 만들어 온 회사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도그워치 작년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환경 보호를 중시하는 브랜드 방향성답게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패키징과 생분해성, 라텍스와 캔버스 소재 시계 쿠션이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좋은 의미니까, 예. 지금 보시는 시계는 캐나다 모멘텀의 최신 모델 웨이파인더 GMT입니다. 일단 제가 느낀 첫인상은 상당히 깔끔하고 단정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스펙보다는 손끝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적인 느낌을 좀 중요시 하는데 만듦새도 어느 하나 날카롭거나 거친 부분이 없이 매우 준수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크기는 40mm에 11mm 두께, 럭투럭 48mm니까 사실 수치만 봐도 대부분의 손목에 어울릴 거란 예상은 되네요. 베젤이 좀 얇아서 다이얼이 상대적으로 큼지막하게는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 큽니다. 시계를 좋아하는 일반인으로서 대략 케이스 크기가 40mm보다 크면 평균적인 한국인 손목에는 사실은 크긴 크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표준적인 40mm 시계를 찾기가 힘들어진 게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네요. 암튼 반가운 표준 크기의 시계입니다. 딱 봐도 케이스 톤이 살짝 어두운 게 케이스와 케이스백 모두 티타늄 소재로 되어 있고요. 덕분에 무게도 상당히 가벼운 49g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틀라스 38mm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시계의 가장 큰 장점은 착용감입니다. 티타늄이라 가벼운 것도 가벼운데 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요 가죽 스트랩이 두꺼우면서도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무슨 이태리 브랜드와 협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암튼 상당히 고퀄입니다. 다른 중저가 브랜드들이나 일본 브랜드들은 왜 이런 스트랩을 못 쓰는 걸까요? 아실만한 분들은 이미 좀 느끼셨겠지만 이 시계는 양면 무반사 코팅된 사파이어 글래스에 방수도 100m 스크류다운 용두가 적용되어 있고 야광은 핸즈 일부분의 도료를 도포한 게 아닌 다이얼 전체에 스위스 슈퍼 루미노바를 통으로 발라놓았습니다. 무브먼트는 스위스제 론다 GMT 쿼츠 무브가 적용되어서 리테일가는 235달러, 도그워치 할인 코드를 입력하면 188달러, 코로나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국내까지의 배송비 관세 포함 247달러, 대략 29만 3천원 정도 하는데 가성비를 논하기 전에 30년 이상 유지해온 회사라서 이게 가능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신생 마이크로 브랜드는 맞추기가 쉽지 않은 조건과 가격입니다. 제 경험상 스펙은 비슷하게 맞춘다고 해도 마감이 허접한 듣보잡 시계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암튼 제가 요즘 하도 뜸뜸이 영상을 올리니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네요. 죄송합니다. 다이얼을 보면 야광도료 특유의 이 살짝 누런 아이보리 톤이고요. 숫자 인덱스들은 유광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일단 무반사 코팅 덕분인지 가독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필드 컨셉답게 안쪽에는 24시간 계도 표기되어 있고 하단에는 웨이파인더와 GMT 레터링이, 상단에는 모멘톰 브랜드 표기가 되어 있네요.
GMT 핸즈가 유독 다이얼 표면에 붙어 있는 듯한 이 느낌이 아마 가장 아래층에 배치한 것으로 보이며 그 위로 시침, 분침, 초침이 차례로 올라가 있네요. 뭐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뭐 특별할 게 없는 다이얼 구성이지만 뭐 그렇다고 특별히 이상해 보이는 부분도 없네요. 쿼츠식의 숙명과도 같은 이 초침 정렬은 아주 완벽하지는 않지만 크게 틀어진 모습은 아닙니다. 야광은 풀룸에답게 다이얼 전체가 슈퍼 루미노바로 도포되어 있습니다. 색상을 보니 C3로 보여지네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밝기는 좋은데 지속시간은 짧은 편입니다. 너무 많은 걸 기대한 걸까요? 스크류다운 타입의 용도에는 GMT 핸즈와 빨강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디자인 포인트이며 간섭을 줄이기 위해 용도 위치를 4시 방향으로 포지셔닝 한 부분은 좋네요. 한 칸을 뽑으면 날짜와 GMT 설정을 끝까지 뽑으면 해킹 상태에서 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용도 느낌은 타이트하진 않으며 약간의 유격이 좀 느껴지긴 하나 아주 헐겁거나 뻑뻑한 그런 느낌은 아니네요. 총평입니다. 모멘텀의 새 모델 웨이파인더 GMT는 첫인상이 강렬하거나 외모가 화려하진 않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의외로 야무진 스펙과 세련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사용 환경을 중요시하는 브랜드답게 가벼운 티타늄 케이스와 부드럽고 고급진 이 가죽 스트랩 덕분에 착용감이 상당히 좋은 시계이며 할인 코드를 적용한 188달러라면 가성비는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단점을 뽑는다면 보는 시각에 따라 디자인이 조금 심심하다 정도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국내 배송 옵션을 선택했을 때 관세가 59달러가 나오는 부분이네요. 뭐지? 참고로 도그워치 할인 코드는 2월 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하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다음 영상은 2022년도에 업로드 되지 않을까. 모두 따뜻한 연말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